참치나물이 서복서복하니 많이 있습니다. 이걸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치나물은 이렇게 횟수가 얼마 안 되면은 이렇게 이파리만 올라오는데 땅에 자리를 잡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대각 굵어진답니다. 그래서 이 부드러운 대가 맛있어요.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름철에 접어든 거 그러면 이 대가 빳빳해지면서 맛이 없는데 지금철에는 이 대가 부드러워서 아삭아삭 씹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향도 좋아요. 오늘 너무 많이 끓어서 들고 가지 못하고 지게로 지고 갈 만큼 많이 끓을 것 같습니다.